늘 마찬가지예요. 저도 많이. 저는 비슷한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, 저 이제 쇼호스트 애들을 길러내잖아요. 네. 이 친구들을 길러내면 이 친구들은 다 쇼호스트 되는 거 아니거든요. 보여요. 얘는 아니라는 거. 아니라는 게 보여요. 근데 꿈을 갖고 있잖아요. 근데 제 마음대로, 야, 너 아니야.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. 그 꿈을 내가 짓밟은 것도 말이 안 되고. 이게 또, 됩니다! 라고 할 수도 없고. 좀 애매한 거죠, 이게.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야, 내가 아니라고 해도 될 수도 있는데. 그렇죠.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. 근데 실제로 된 경우도 있고. 넌 안 돼. 했는데, 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선생님, 그건 신경을 안 쓰는 거야. 일단 열심히 가르치자. 내가 하는 역할은 열심히 가르치자. 이건. 내가 하는 역할은 열심히. 일단 열심히 설계하고, 열심히. 이 사람이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 사람 사정이고, 그렇지. 또, 회사에서 보장해주고 나중에 보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, 그것까지 내가 마음대로 뭐 할 수 건 없는 거야. 내가 하는 역할만 열심히 하는 거지. 쇼호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야, 생각해보니까. 이 낙하산 상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 저한테 와요. 낙하산 상품이. 저한테 와요. 애매하니까, 어려우니까. 그럼 저 사장실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받아와요. 처음에 되게 싫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. 이거 나보고 해결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지. 믿고.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. 또 업체도 백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. 사장한테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으면 아마 온갖 백을 다 썼을 거야. 이 사람 되게 노력했겠다. 처음에는 미웠어.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오는데 말이야. 위에서 찍어 눌러? 근데 하는 상품, 다음 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도 중소기업 사장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. 그리고 힘드니까 안 되니까 위로 누른 거냐. 그럼 딱 잡고서 봐요. 애정을 갖고. 그래. 얘가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하자. 하나만 얘기하자. 그리고 그것만 얘기해요. 내 마음이 편하더라. 그러니까 학생 가르칠 때도 이 친구한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고 장점 하나를 잡아요, 내가. 너 잘한다. 너 잘한다. 잘한다. 이거 좋다. 계속 칭찬해 주니까 애가 성장을 하더라고요. 쇼호스트가 못 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까지 내가 내 인생에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. 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.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.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받은 만큼 한다. 솔직히 얄미운 고객도 있잖아. 있죠. 아주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도 있어요. 보면 그냥 어떻게든 찾아먹으려고 보여 그게. 어떤 친구는 참 무던하니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디로 갈까? 그쪽으로 가요. 무던한 쪽으로 더 해주고 싶더라고. 깐죽깐죽거리고 찾아먹는 친구는 해주긴 해. 해주긴 하는데 진짜 결정적으로는 안 해줍니다. 중요한 건 안 줍니다. 인간이니까.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지. 자기 찾아먹었다고 생각하지. 그런 애를 또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으로 입 맞는 거예요. 진짜 좋은 금떡이는 안 준다고. 예를 주지. 그게 보이잖아요. 그쵸?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도 뭐 내가 또 서비스를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이제 좋은 고객들 있잖아요. 나를 믿고 맡겨준 고객들. 근데 깐죽거리고 막 가격 비교하고 도망하는 고객은 그러나 그래. 넌 거기까지. 왜 갑이니까. 안 해줘, 씨. 그런 마음으로 또 나를 위로하고. 그렇게 해서 버텨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. 다 하려고 하지 마. 내가 다 책임 못 진다. 그리고 보험에 대한 소명을 가졌으면 있으시겠지만, 저는 교육사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.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난 진짜 큰 소리 칠 수 있어. 나 진짜 교육자야.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명이지. 누가 그래도 난 보험쟁이야. 씨, 나는 보험에 뼈를 묻을 거야. 라는 그런 소명이지. 그게 하나만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나 큰돈 말하지 않아. 근데 난 정말 내 고객 끝까지 책임질 거야. 그러면 한번 버틸 수 있잖아. 나는 내 졸업생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. 그럼 조금 활동량을 좀 줄여도 돼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. 대신 최선을 다하자. 그런 다음에 이제 체력이 좀 되고 취업이 좀 올라오면 그때 늘리셔도 돼요. 착해서 그래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
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